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3.3.12예요. 투디멘셔널 테이블. 투디멘셔널. 이걸 투디멘셔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실행시키면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2, 4, 6, 8, 10, 12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뭐 어려울 건 전혀 없는 내용인데, 요건 투디멘셔널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투디멘셔널 하려면은 포, 뭐 J라 그럴까요? J인 레인지 1에서 7 해서, 그런 다음에 얘를 안으로 한칸 밀어넣죠. 요렇게 밀어넣으면, 요렇게 하면은 투디멘셔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그러면은 어떤 결과 나올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나왔네. 2, 4, 6, 8, 10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i와 j를 곱해주는 게 낫겠다. 그죠? 통상 먼저 시작하는 것이 i니까 i로 하고, 두 번째 j를 하고, 그리고 i 곱하기 j 이렇게. 그리고 얘도 한칸 밀어 넣어주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자, 1, 2, 3, 4, 5, 6. 1, 2, 3, 4, 5, 6. 그리고 중간은 어떻게 돼요? 서로 곱해준 값이죠.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3은 9, 4 곱하기 5는 2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좀 간격을 주려면 탭을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탭을 주면은 간격이 일정하게 될 거예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탭 봤잖아요. 그거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2디멘셔널이 되죠. 자, 다음에 3점, 그 다음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좀 전에 봤던 거 비슷한 내용입니다. 리스트가 하나 있고, 다음에 만약에 얘가 1이면 브레이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경우 프린트 단. 그럼 전체에 뭐가 출력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둘째로 한번 돌려보죠. 요렇게 12, 16, 다음에 단. 끝났습니다. 그죠? 다른 예제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 브레이크입니다. 인풋에서 인풋이 마이너스 1이거나 이 경우에 브레이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리스판스를 인티즈로 바꿔서 토탈에 더해서, 그런 다음에 토탈을 출력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우리 템프 파일 있잖아요. 템프 파일에 넣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템프 파일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요런 방식으로는 실행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입력이 안 돼요. 입력하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들어가서 템프를 실행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자, 인텔 넥스트 이렇게 하면 234 어우, 방금 R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깨져버렸죠. 다시 실행을 시킬게요. 1, 2, 요렇게. 그래서 나중에 마이너스 1이나 아무것도 없거나 둘 중에 하나, 그냥 엔터 치면은 그동안의 합계가 1, 3, 1로 이렇게 나오는 요런 경우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인풋을 썼던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위에 얘와 얘의 차이점 볼까요? 이 경우에는 지금 if의 컨디션이 위에 있는 경우와, 그리고 컨디션이 좀 밑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요 지금 보시면은 if와 total 문장, 이 스테이트먼트의 순서가 어떻게 되나? 얘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먼저 이런 펑션이 있다고 가정하고, if 펑션이 먼저 실행을 되고, 그런 다음에 if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이게 한 번에 실행이 되죠. 그죠? 얘는 무조건 하고 얘가 한번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입력해버리면 그냥 브레이크로 빠져나와버리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이걸 포스트 테스트라고, 루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그냥 개념일 뿐입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쭉 다시워서 3. 아까 어디까지 했었죠? 3.3.2 dimensional break other 요걸 했었죠? 다음에 an example 해서 파이
요 내용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랜덤 어떤 내용인지 코드를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랜덤을 가져왔고 랜덤 RNG예요. 이름은 그냥 RNG로 붙였습니다. 1과 1000 사이에 어떤 범위, 이 범위 내에서 랜덤한 숫자를 하나 골라라는 거예요. 그걸 number에 담았습니다. 1과 1000 사이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몰라요. 어쨌거나 담아서 다음에 get is 0 시작하고 메시지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while true 해서 한번 맞춰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다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이죠. 뭐 어려울 게 딱히 없습니다. 밑에 요 부분만 좀 바꿔줄까요? 요거 F로 넣어주고 다음에 str 요렇게 넣어주죠. 요게 파이썬의 새로운 문법입니다. 그죠? 게시죠? 가로가 하나 빠졌네. 자, 요렇게 넣어주세요. 이게 더 깔끔하죠? 요렇게 표시해놓은 게 있고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인풋도 요만큼 잘라내고 넣고 요렇게 요렇게 넣어주면 넣었어요. n은 줄 바꿈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 얘들도 다 바꿔줘 버릴까요? 그냥 f하고 요렇게 넣어주죠. 여기도 똑같이 프린트에 대한 새로운 포맷이에요. 이렇게 3.10 문법 파이썬 3.10 문법에 따라서 맞춰놓은 겁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는 딱히 어려운 내용이 없죠. 이번에는 guess를 그러니까 guess 값을 이게 인티저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은 인풋 받은 것은 얘를 어떻게 되나요? 얘를 인티저로 바꿔줘야 되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어떤 경우에 인티저로 바꿔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될지 보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볼까요? continue statement continue예요. continue는 이게 어떤 동작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코드가 러닝하고 있었네.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같습니까? 뭔가 하나 빠졌죠? 어디서 빠졌나요? 17에서 빠졌잖아요. 17에서 빠진 게 17에 여기서 걸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7에서는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continue가 하는 역할입니다. 브레이크랑 다르죠? 브레이크는 아예 빠져나와서 바로 빠지는 겁니다. 이게 만약 브레이크라고 하면 되나요? 브레이크. 그렇게 하면은 실행하면 이렇게 실행되죠. 차이점이 되시죠? 자, 다음 예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paired data. paired data.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tuple이죠. tuple. tuple 세 개가 들어있는 리스트입니다. 그죠? 출력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길이는 얘는 3이죠. 하나, 둘, 셋. 그래서 name, year, celeb. celeb의 name, year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 예, 브래드 피트는 네임에 들어오고 1963은 여기 들어오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요걸 decomposition 혹은 destructuring이라고 표현해요. decomposition 혹은 destructuring. structuring. 그래서 예,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x, y equal 이렇게 1, 2 한단 말이에요. print x, print y 이렇게 하면 x와 y를 바로 다 볼 수가 있죠. 볼까요? 이렇게 1, 2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tuple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a, b equal tuple에서 1, 3, 4로 하겠습니다. 3, 4 그런 다음에 print a, b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destructuring 그대로 됩니다. 실행하시면 이렇게 3, 4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것도 functional에서 온 거예요. functional. 원래 파이썬에 있던 게 아니라 functional 프로그래밍에서 가져온 기능입니다.
자, 다음 다른 예제 볼까요? Nest the root 똑같이 보겠습니다. 자, Nest the root 뭐 student 이렇게 있어요. 있고 다음에 name subject in student len subject 있고 courses 이렇게 출력이 한 거예요. 요건 이렇게 출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F에서 이렇게 하기 낫겠어요. name 다음에 takes 빼고 들어가서 이만큼 이렇게 하는 게 더 보기 좋죠. 얘보다 이거 옛날 문법입니다. 5년 그러니까 2, 3년 전이고 지금 최근 최신 문법은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적절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출력될지 감이 오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그대로 출력해볼까 이만큼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출력이 됐나요? 이렇게 출력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카운트입니다. 카운트에서 name, subject, student이고 subject s에 대해서 그러니까 for 문장 속에 또 다른 for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s가 만약에 computer science이면은 count를 플러스 1 해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을 듣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이 다섯 명의 학생들 중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찬가지 잘라내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앞에 F 붙이주고 이게 아니네요. 여기다 F. 자, 밑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이 있잖아요. S in subject. If S가 computer science이면은 이 내용을 이 두 줄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그대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은 거. 세 명 같은 문장. 그죠? 자, 요거는 좀 다르게 도 적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이걸 조금 다르게 다르게 적어 볼까요? 이 리스트 컴프레헨션으로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건 리스트 컴프레헨션도 가능하긴 하겠는데. 리스트 컴프레헨션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 앞에까지 오는 겁니다. 이만큼만 떼가지고 다음에 요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거 요걸 variable 하나 담아서 출력해 볼까요? a 그래서 print a 요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대로 됐나요?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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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됐어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것도 물론 펑셔널로도 또 구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리스트 컴프레헨션으로 하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리스트 컴프레헨션은 항상 return the same number of items as input day, input list. input list와 같은 숫자의 아이템을 return해요. student가 아이템이 몇 개예요? 지금 보시면은 아이템 다섯 개잖아요. 하나, 둘, 투플 다섯 개죠. 투플 다섯 개를 리턴하는 값은 지금 불린 다섯 개가 들어있는 리스트로 리턴한 겁니다. 투플이 불린으로 바뀌었다는 것뿐이지 개수는 둘 다 다섯 개죠. 그게 리스트 컴프레헨션의 특징이에요. 리스트 컴프레헨션은 항상 같은 숫자, 인풋 리스트와 같은 숫자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 A list which has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뉴턴의 이 메서드 파인딩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를 찾는 뉴턴의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4의 스퀘어 루트는 어떻게 되나요? The square root of 4 is 2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뭐 10의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숫자 10의 스퀘어 루트는 뭐가 될까요? 이죠? 뭐가 되죠? 이런 것들 찾는 방식이 요거예요. 그게 요 메커니즘입니다. 요 메커니즘을 쓰게 되면은 스퀘어 루트를 근접하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일단 숫자 8을 주고 8의 스퀘어 루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찾는 겁니다. 일단 실행시켜 보죠. 그래서 실행시키면 요렇게 됩니다. 2.8284 쭉쭉쭉쭉 이만큼이 8의 스퀘어 루트에 근접하게 된 거예요. 그거 스레숄드도 있고 어프락시메이션이 있는데 스레숄드가 없으면은 끝없이 무한히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요 스레숄드를 넣고 넣죠. 얘를 넣어서 이 뭐예요? 어프락시메이션과 배들의 차이의 절대값이 스레숄드보다 작게 되면은 그러면 브레이크 빠져나오는 겁니다. 요걸 하나하나 출력해 볼까요? 프린트 파일에서 밑에다 넣어야 되겠네. 프린트 배들. 그러면은 8에서 찾아 나가는 과정이 출력이 되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3.0, 2.833, 2.828 쭉쭉쭉쭉 해서 나중에 여기서 스레숄드가 이제 뭐예요? 요거보다 작아져 가지고 0.001보다 작아져서 중단된 겁니다. 만약에 0.001이 아니고 요 정도 쭉 볼까요? 조금 더 스레숄드를 해서 보면 요렇게 해서 한 칸 더 내려왔죠. 둘, 넷, 여섯, 둘, 넷, 다섯. 둘, 넷, 다섯 둘 다 같네요. 둘 다 같게 나왔습니다. 스레숄드를 이만큼 줄였는데도 별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88이 아니라 888도 한번 넣어볼까요? 888의 스퀘어 루트 찾는 방법. 요렇게 내려왔어요. 쭉 내려와서 여기서 멈췄어요. 그죠? 자, 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게 뉴턴이 고안했다고 하는 방식이에요. 뉴턴이 고안했다기보다는 뉴턴으로 인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방식입니다.